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주전자재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주전자재료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 상으로는, 여기 또 120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웬만해서는 요 구간, 뭐 10만원이라는 가격도 밑에 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전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방향을 잡아줄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 없이 121선 지지 받고, 이렇게 다시 가줄 거냐. 이두 가지 방향성밖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두 가지밖에 현재 가능성은 없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또 어느 정도 기관들이 조금 주가를 부양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지면 받쳐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주체가 이제 또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거의 뭐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돈이 조금 스리슬쩍 흘러 들어가니까 코스닥 안에서 뭐예요?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와 2차전지 사이에서 바이오가 조금 더 이기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관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당연히 돈이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돈이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그들이 또 운용하는 또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때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방금 나온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대주전자재료와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요소수처럼 음극재 대란이 오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강과 배터리 소재 모두 중국 공세에 시달려서 흑연 생산 전기료만 해도 엄청난다. 물론 음극재에 뭐좀더 나은 기술은 아무래도 실리콘 음극재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흑연 음극재가 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소수 대란과 같이 중국이 혹여나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생태계에 당연히 타격이 있고, 뭐 아무래도 뭐 이걸 갖고 있는 측은 호재가 되겠죠. 갖고 있는 측은 호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 보시면은 결국 뭐 포스코 그룹이 오는, 뭐 요즘에 뭐 구조조정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철강과 배터리 사업 모두 누구한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매하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고, 추가로 뭐예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이것도 사실 뭐 꾸준히 우리가 봐왔었던 이슈죠. 전기차 화재 때문에 뭔가 2차 전지로 사람들의 뭔가 매수? 매수는 쉽지 않은 상황. 그죠? 국내 배터리 업계조차 음극재는 누굴 걸 쓰고 있다? 중국산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둘다할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 옛날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근데 2년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딱 하나죠. 아, 음극재 망했네. 물론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흑연이 부족하고, 흑연이 뭐예요? 중국의 수출 통제에 막힌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어디로 넘어가요? 실리콘 음극재를 쓸수 있겠죠. 실리콘 음극재를 쓸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탑티어급 실리콘 음극재는 누구다? 대주전자 재료다라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반사 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때도 사실 뭐 시장과 무관하게 또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고, 뭐 살짝 그 트럼프랑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랑 약간 이렇게 또 선이 좀 있는 느낌이죠? 선이 좀 있는 느낌입니다만, 뭐 그런 거에 휘둘리면 한두 끗도 없습니다. 그냥 대주전자재료가 지금과 같이 2차전지 기업 안에서 실적 잘 내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열심히 또 정진해 나가면 충분히 시장과는 뭐 완전히 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는 뭐 어렵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있다 없다? 별로 없죠. 그치만 중요한 건 뭐다? 충분히 개별적인 움직임, 이때처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대주전자 재료를 통해서 막 오늘 매수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막
떡 급등하고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뭐 그런 걸 바라지는 않죠. 뭐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 만들어 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보면은 못해도 딱 요런 데서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깨졌어요. 하지만 밑에 120 이동 평균 선과 가격 구간은 10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가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점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좀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이 뭔가 열심히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특히나 2차전지는 요즘에 살짝 좀 쥐약이죠. 예, 자꾸 여기서도 불나고 예, 저기서도 불나고 또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2차전지나 전기차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냉정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냐? 에, 이런 것들 저희가 매일매일 주말까지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저 영재TV 채널만 보셔도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어떠한 일정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관련주들이 있다, 이런 것들. 매일매일 또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신 이 대주전자재료 영상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댓글 전에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어요. 네, 그거 누르신 다음에 싹 입장해두시면 여러분들 모두 편하게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입장해주셔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면 됐지 안될건 없다. 안될건 없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또 혼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조영리TV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다 깔끔하게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만 딱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